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자, 첫 번째 우리 등기 취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 취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늦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손실, 망실이 있었을 때, 자, 이때는 손해배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등기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어떤 우편물에 대해서 등기 취급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등기 취급 제도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등기 취급 제도 의미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편물 접수 번호 기록에 따라, 자, 보세요.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 자, 여러분들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 요게 바로 등기고요. 자, 준등기라는 것은 배달되기 전까지 기록 취급되는 게 바로 준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준등기 차이는 배달 이후, 그러니까 배달 전까지냐, 배달까지 모두 기록 취급되느냐, 그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취급 과정을, 자,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록하며, 만일 우편물이 취급 도중에 망실, 훼손된 경우에 그 손해를 뭐 해준다? 배상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부가 취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서비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가 취급 서비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를 전제로 한다? 자,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등기 취급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들 등기 취급되는 것도 자,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kg 이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 이하의 경우에는 뭐에 해당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때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자, 적정한 요금, 체계적 조직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등기 취급의 특징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자, 등기 취급은 각 우편물의 접수 번호 기록에 따라, 자, 접수에서 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 취급하며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일순환 때 공부를 했죠. 그래서 등기 취급되는 것들 쭉 보시면, 보험 취급되는 것,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그리고 특급 취급, 그 밖에 부가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등기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이용자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이나,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국제우편과 다르게요.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보험 취급을 할수 있는데 그 보험 취급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보험 취급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즉,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면, 자, 우리가 보험 취급을 할수 있거든요. 자, 보험 취급은 뭐를 전제로 한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뭐든 등기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중요 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취급으로 발송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 이때 그때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때 등기 취급으로 발송하는데, 이때 좀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등기 중에서도 신용카드, 중요 서류 같은 경우는 이게 손해가 발생할 때, 자, 그때 특히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안심하기, 안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보험 취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 취급으로 발송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 파트 끝나고 나면, 그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관련해서 보험 취급도 대상이 되는 것들,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취급 과정에서 망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등기 취급 우편물, 보험 등기 우편물, 손해배상액이 서로 다르다. 자, 여러분들 등기 취급 우편물은 말 그대로 실손해액입니다. 실손해액. 반면에 여기 국내 우편의 보험 등기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연애편지 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 사진 같은 경우는 객관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제 손해액은 뭐 1원, 2원, 심지어 10원, 20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취급한 금액입니다. 보험 취급한 금액. 그렇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이 서로 어떻다? 다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그냥 단순히 등기 취급할래? 아니면 보험 취급할래?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누가 발송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 취급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땡땡이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요? 발송인 스스로 내가 아 이거 기록 취급해서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등기 취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발송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송인이 또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기증품으로, 자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이라면, 자 이때는 등기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송인하고 같은 말, 우리 교재에서는 뭐 고객이 이렇게 돼 있네요. 고객이 뭐 고객이나 발송인이나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빈칸 넣기 할 때 꼭 교재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의미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저도 이거 빈칸 넣고 지금 막상 해보니까 빈칸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보면 볼수록 그 우리가 메워지는 빈칸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혹시 보실 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만 더 많이 보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계약 등기 우편 제도인데요. 계약 등기 키워드는 뭐다? 사전에 계약해서 등기로 보내는 그런 우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도요, 무슨 취급?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간의 별도의 뭐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접수한, 자 여기는 보시면 계약 등기는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 우편물,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포 우편물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키워드 딱 뭘 잡아주면 돼요?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등기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어떻게 하는 것 알려주는 부가 취급 제도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뭐 그냥 맞추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살짝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편 제도든 예금 보험이든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출제자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등기에 대해서 자 키워드 여기 지금 빈칸 넣는 게 바 키워드죠. 첫 번째 계약 등기 취급을 전제로 사전에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도착했는지 요거를 배달 결과 통지를 해주는 것, 즉 알려주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가 취급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종류와 취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 계약 등기와 관련해서 이번 2020년 공부에 새로 많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자 부가 취급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형 계약 등기,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일반형 계약 등기하고 여기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는데요. 일반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그냥 계약 등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등기 아까 우리 계약 등기에 대한 개념 그대로에다가 별도의 어떤 부가 취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일반형 계약 등기보다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을 전제로 자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배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배달 시 그래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형 계약 등기 하면 여러분들 무게별로 요금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 하면 표준 요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자 그 다음에 요게 과거에 이렇게 비교하는 표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뭐 따로 떨어져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발송인이 자 우리 맞춤형 계약 등기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한 번에 500통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월 만 통 이상이 돼야 되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하는 등기 통상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등기 통상 우편물.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500통, 그 다음에 월 만통, 그리고 이거는 OR이 아니라 AND,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1회 월 발송 물량에 아까 일반형 계약 등기가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는 제한이 없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급 상품 요금, 일반적으로 요금하면 자 누가 정한다? 장관. 그래서 여기도 칸이 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계약 등계는 일반형과 맞춤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계약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 체결 간서. 그래서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소한 작은 이런 우체국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편 집중국이나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그러니까 최소한 우체국장이 5급 정도급 되는 그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소속국도 접수 간서로 계약이 가능한데 특히 여러분들 요 별정 우체국이나 우편 치우국 이런 것들도 자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외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별정 우체국 우편 치우국 제외. 그래서 그 특히 우편 치우국하고 뭐 별정 우체국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포함이 되는지 제외되는지 요게 객관식 문제로 좀 묻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제외된다는 걸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계약 등기는 자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에 계약을 한다 그랬죠. 그때 계약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요. 또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각종 부가 취급 서비스가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사전에 선택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리 신분증 등 배달 셔츠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심한 관리, 특별한 관리 뭐 그런 말들이 되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맞춤형 계약 등기하면 여러분들 뭘로 들어가라? 무슨 요금? 표준 요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요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우리 부가 취급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취급 서비스 부분이 2019년도 공고에 새롭게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또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착불. 착불은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 요금을? 그렇죠. 수취인에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등기 우편물의 요금을 배달할 때 누구에게? 수취인에게서 요금을 받는다. 그래서 우편 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자 일단 발송인 마음대로 수취인한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구의 승낙을 받아라? 수취인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송인이 우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우편 요금과 착불 배달 그쪽 수수료까지 이걸 모두 누구에게서 받는다? 수취인에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착불 배달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까지도 우리 수취인에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취인한테 받으려고 착불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없어요. 수취인한테 배달을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발송인에게 반송하겠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은 그렇죠.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다시 반환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발송인에게 착불 요금을 자 착불 요금을 제외한 자 되죠 착불 요금을 아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발송인에게 일단 우리가 수취인에게 배달을 하려고 모든 요금들 아까 우리 보시면 우편 요금하고요 그 다음에 착불 배달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수취인에게 우리가 그 배달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 발송인에게 자 보세요 착불 요금을 뭐뭐한 우편 요금과 뭐뭐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착불 요금은 원래 누구한테 받는 착불 요금 수수료 누구한테 받는 거다? 수취인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착불 요금을 제외한 자 뭐하고 뭐 여기 중요합니다. 우편 요금과 그 다음에 반송 수수료라고 합니다. 반송 수수료 이건 착불 수수료가 아니라 반송 수수료.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되 자 여기 중요합니다. 맞춤형은 착불 요금을 역시 제외한 자 뭐만 받는다 이때는 우편 요금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뒤에 나오겠지만 반송 수수료 관련해서는 자 일반형에서만 적용이 되고 우리 그 맞춤형 같은 경우는 반송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그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 발송인에게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특히 요 부분 계속 제가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일반형하고 맞춤형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 착불 배달과 관련해서 즉 요금 수취인 배달과 관련 수취인 부담 배달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에게 수취인에게 그 착불 수수료랑 우편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걸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발송인에게 반송한 경우라면 자 우리 착불 수수료 이거 자체는 자 제외됩니다. 둘 다 일반형이든 계약 그 맞춤형이든 제외되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반송 수수료와 우편 요금 둘 다 받고요. 반면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뭐만 받는다? 그렇죠. 우편 요금만 받는다라는 거 그걸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여러분들 회신 우편입니다. 회신 우편. 회신 우편에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계약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취급을 다 전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뭐 여기도 다 보세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등기 취급을 전제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 수취인을 이때 어떻게 한다? 일단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회신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경우 있죠. 수취인에게 뭘 받아서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수취인에게 직접 만나서 뭐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어떻게 하는 거다? 만나서랍니다. 만나서. 직접 만나가지고 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뭘 한다?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거나 아니면 서류를 넘겨받아서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그렇죠 지정하는 자한테 다시 그걸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회신 우편이다. 이해되시겠죠? 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던져주고 배달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뭘 받든지 서명을 받든지 뭘 해가지고 그걸 다시 누구에게 전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바로 회신 우편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수취인을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는 거. 그래서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필요한 것을 서명 날인 받거나 넘겨주는 서류를 인계받아 뭐 지정한 자에게 우리 다시 회신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회신 우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본인 지정. 본인 지정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뭡니까? 딱 지정하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정보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본인에게만 지정을 해서 배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누구에게만? 수취인 요건 본인이겠네요.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해주는 부가취급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취인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뭐나 재산상의 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도록 지정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개인 뭐 정보 뭐죠? 개인 정보. 지금 개인 정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 정보 누출. 그렇죠. 하여튼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어쨌든 개인 정보 누출이나 재산상 손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키워드는 이거예요.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여기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일정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수취인 딱 본인에게만 지정해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 지정 배달은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이라고 되는데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수취인이 주소가 수취인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든지 뭐 해서 뭐 주소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 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자 어디로 바뀐 우편 주소로 배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구에 살다가 강남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예전 주소지로 만약에 우편이 배달됐으면 그 바뀐 주소지로 이제 다시 배달해주고 또 수취인의 역시 동의를 받아서 발송인한테 이제 새롭게 바뀐 주소를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바뀐 경우 우편물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바뀐 주소로. 바뀐 이게 뭐 한글이 어렵네요. 바뀐 우편 주소로 배달하고 그다음 수취인은 뭐를 받아? 동의를 받아. 그렇죠. 동의를 받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발송인이 자, 계약 간소와 미리 뭐에 대해서 요 서비스에 대해서 요런 이용과 그리고 요금 후납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이용과 요 후납에 대해서 미리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이 또 바뀐 주소를 알려주는 걸 원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주소 정보를 발송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배달할 때 수취인의 뭐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요 세 가지예요. 미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그리고 요금 혼합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편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런 해당 우편물을 바뀐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해 주고요. 수취인 주소를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송, 그렇죠. 전송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송이란 말은 발송인 A에서 이렇게 B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걸 이걸 전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뀐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그 다음에 바뀐 우표 주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반환 취급 사전 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일반형하고 표준형이 있지만 표준형 같은 경우는요 반환했을 때 반송 수수료를 갖다가 면제시켜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무슨 등기에만 무슨 계약 등기에만 자 이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일반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고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대상이 아니더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 취급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합산하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반환율 산정과 관련해서 자, 요 부분 특히 그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2020년 공고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초 1년간은 등기 우편물 반환율에 자, 몇 퍼센트? 0.5%를 가산한다. 자, 이런 게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1년간은 등기 우편물 반환율에 0.5% 가산한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보시면 등기 우편물 반환율을 적용할 때는요. 자, 어떻게 적용한다? 자,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과 자, 어떤 종류? 동일한 종류. 요게 바로 1순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 반환율을 고려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과 가장 어떤 유사한, 그러니까 동일 유사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 반환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전체 등기 우편물의 반환율을 적용한다. 자, 요거 예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 요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이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우편 사상 관련해서 국지 100배 뭐 이런 것 있듯이 여기도 여러분들 첫 번째마다 동일한 종류, 유사한 종류, 그리고 전체라는 거, 요게 3순위, 요걸 갖다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정 적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율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뭐 이거 필봐도 최근 1년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1년간 반환율을 산정 적용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약 등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가취급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특히 2019년도에 공고가 되고 이번 2020년에 이렇게 새롭게 좀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금 체계와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일반형하고 표준형을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서, 그 다음 맞춤형 같은 경우는 표준 요금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형과 맞춤형 계약 등기로 구분하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무게 요금이 적용되고 맞춤형 같은 경우는 표준 요금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통등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등부. 요게 뭐다? 일반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뭐냐면 통상 우편 요금입니다. 통상 우편 요금. 그다음에 등기 취급 수수료. 그다음에 이게 부가 취급 수수료. 그래서 일반형 계약 등기에서 아까 이런 각종 부가 취급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부가 취급 수수료들 그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자, 그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내면 된다. 그리고 등기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그래서 통등부. 요거는 키워드로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 우편 요금이라는 거는 아까 일반형은 뭐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른? 무게에 따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등부.
자,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통등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통등부하고 얘들은 표중부입니다. 표중부. 아, 여기 있네요. 표중부. 자, 이걸 좀 올려서 볼게요. 표중부.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통등부 요게 바로 일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맞춤형 계약등기 같은 경우는 표중부입니다. 그럼 표가 바로 표준요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량구간별 요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부가취급. 그래서 여러분들 자, 통등부, 표중부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정중부도 아니고 이건 표중부입니다. 표중부. 자,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렇게 딱 고시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 수준에 맞춰서 그게 바로 표준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 그래서 표중부 할 때 표중입니다. 그래서 100g까지는 자 우리 상품별 표준 요금을 적용하고 그 위로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등부나 표중부나 다 부가취급 수수료 우리가 선택하는 부가취급 수수료. 그래서 이게 일순환할 때 제가 이거 좀 건들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건 물가에 따라서 이게 계속 뭐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해신 우편.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 회가 제일 비쌉니다. 회. 자, 이건 1,500원. 1,500원. 그 다음에 본인 지정. 그 다음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이거 역시 1,000. 그 다음에 우리 착불은 가장 쌉니다. 착불. 착불은 싸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착불은 가장 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회는 가장 비쌉니다. 1,500원. 자, 그 다음에, 뭐, 같이, 뭐, 이게 실강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우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외우십시오. 1,000원. 그 다음에, 착불은 50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형 계약 등기에만 적용이 되고요. 표준형 계약 등기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반환율 관련해서 수수료, 우리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종류, 유사한 종류, 전체 등기손으로 그렇게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뭐 1년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등기만? 그렇죠. 일반형 계약 등기만 대상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형 계약 등기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라고 되는데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또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2020년에 새롭게 통째로 들어온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환 취급 수수료 면제가 있는데 일부 면제입니다. 일부 면제. 그래서 여기 서신 제외 대상 우리 서신 제외 그러면 뭐부터? 신문부터 신용카드까지 공부했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이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즉 계약 등기에 의해서 반환 취급 수수료가 일부 면제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 신용카드 회원들한테 신용카드를 보내요. 근데 그게 그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면제. 자, 이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월 직전 3개월에 평균 물량이 요게 10만 통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해당 월 물량의 10만 통.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그래서 이건 엔드.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와, 3개월 동안 10만 통. 그리고 해당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거는 그냥 일반 그 개인 뭐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죠. 이건 엄청나게 큰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런 카드 회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보내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다시 이렇게 반송됐을 때 이제 그때 반송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는 좀 일부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소 10만 통 이상이 되니까 10만 통 이상부터는 자 1%, 20만 통 이상부터는 2%, 30만 통 이상에서는 3% 이런 식으로 그만큼 반송되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더 많이 할인을 해주더라. 1, 2, 3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전 계약을 통해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그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일부를 면제하여 정산한 후 우편 요금과 동일하게 나중에 어떻게 하자? 그렇죠. 이건 후납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어쨌든 이번 2020년 공고에 새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납 라벨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납 라벨 서비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체국을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투입해서 우표를 보내듯이 미리 여러분들 대금을 갖다가 지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행 번호가 찍힌 그 라벨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편을 보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선납 라벨 서비스도 제가 얘기했지만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선납 등기 라벨, 선납 준등기 라벨,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이 있는데 과거에 2019년도에 들어온 거는 요거 하나만 딱 들어왔어요. 선납 등기 라벨이었는데 지금은 선납 준등기 라벨하고 그다음에 일반 통상까지 모두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요 각각을 한번 비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것처럼 이 녀석들의 공통점까지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등기번호,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 등기 라벨을 자, 우체국 창구가 아니라 우체국 창구 등에서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자, 그걸 갖다 어디에다가 이제 우편물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첩부 붙이는 거니까 첩부 하면 창구 외에서도 그러니까 창구 바깥에서도 그냥 우체통이나 이렇게 넣으면 바로 그냥 이제 우편물을 접수하도록 하는 서비스. 보통은 등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체국 창구에 가가지고 무게도 재고 해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한 라벨을 갖다가 구매한 다음에 그걸 갖다 붙이면 바로 등기 취급 서비스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창구 등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우체국의 창구까지 갈 필요 없이 뭐 우체통이나 무인 접수기 등을 통해서도 우리 등기 취급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는 여러분 이거 올 뭐다? 통상 우편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요 대상은 뭘까요? 등기 통상 우편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포는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전간서 우편 창구. 그렇죠? 창구. 아까 우리 창구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체통. 투함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인 우체국. 근데 2019년도에는 방문 접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번 방문 접수는 이번 공고에서 삭제가 됐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통상 등기 우편 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에 따라서 적용이 될까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무게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 요금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 딱 그 하러 보내면 뭘부터 재야 될까? 무게부터 되죠. 그래서 여기도 중량별. 중량별 자 차등 적용되는 통상 등기 우편물의 요금이고요. 그래서 요 중량별 통상 우편 요금에 등기 취급하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만약에 요걸 뭐 아까 다 통상 우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기 취급됐더라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죠. 그럼 빠르게 보내고 싶다라면 이길 특급 선택해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배달 증명을 통해서 잘 받았는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가 취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창구 접수 할 때 창구 접수 시.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게 계약이 성립된 시점이 아니라 지금 뭐래요? 등기 우편물로 취급되는 시점.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추적이 가능한 거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약의 성립 시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우체통 투함할 때 우리 계약이 성립 시기는 우체통에 투입한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지만 요때는요. 수거 후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하세요. 수거 후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예요. 그다음 무인 접수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접수 완료 시. 그러니까 접수 완료 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선납 등기 라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선납 준등기 라벨은 자 준등기가 이런 뭡니까? 배달 전까지 기록 취급되는 거죠. 그리고 선납 그 준등기 관련해서 준등기 자체가 뭡니까? 온리 뭘 위해서?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셋 다 뭐다? 통상 우편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도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첩보하면 한국 외에서도 똑같습니다.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자, 그래서 여기 대상은 준등기 우편물. 그래서 이 준등기 우편물 자체가 통상 우편물이더라. 그래서 여기도 우편 창구나 아니면 우체통에 투함하거나 아니면 무인 우체국. 똑같죠, 여러분들? 무인 우체국. 방문 접수는 안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2019년도 공고하고요. 지금 현재 바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100g에 1000원이었나? 150g에 1000원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자, 이게 준등기 자체를 200g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0g에 그리고 정액요금으로 1500원 이렇게. 그래서 이건 뒤에서 우리가 준등기 다시 볼 건데요. 그래서 준등기, 선납 준등기 라벨도 마찬가지고 준등기도 마찬가지지만 200g까지 1500이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창구로 할 때는 창구 접수 시 역시 창구 역시 아이고 접수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창구에 가가지고 그거 접수시킬 필요 없이 미리 라벨 하나 사가지고 딱 보내면 이거 요 시점부터 무슨 취급을 해주겠다? 등기로, 준등기로. 아까 봤지만 앞에선 등기로, 여기는 준등기로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선납 일반 통상입니다. 이거는 등기 취급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선납 라벨이라는 것은 모두 다 등기 취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편 요금과 발행 번호가 보여된 자 선납 라벨을 자 우리 아까는 우체국 창구 등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일반 통상은 여기는 보니까 우체국 창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체국 창구 등이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를 한 후 일반 통상 우편물의 우표 대신 자 우표 대신 첩부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결국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표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냥 우표 등기 취급한 게 아니라면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붙이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반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고 우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우표를 여러 장 붙이면 등기 취급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등기 우표물에도 부착이 가능해요. 왜? 선납 라벨을 샀는데 일반 통상 말고 등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등기 금액만큼, 등기 취급될 수 있는 금액만큼 우표를 붙이면 되니까 역시 선납 라벨도 그만큼 붙이면 된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접수 채널이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창구, 우체통, 무인 우체국인데 여기는요. 우편, 창구. 그 다음에 우체통 두 개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납 일반 통상은 여기 제가 요거 하나 더 넣었죠. 무인 접수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은 뭐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량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개를 좀 잘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항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국 그 판매 채널. 자, 요런 선납 라벨은 어디에 파느냐라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우체국 창구 등에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국 우체국 우편 창구에서 여러분들 판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하고 비교하자? 아까 우리 봤던 맞춤형. 계약등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계약등기. 계약등기는 아까 마침에 계약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별정 우체국 우편 취급국은 제외된다 했지만 요거는요 포함된다. 그러니까 라벨 이런 거 파는 정도는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접수 채널은 아까 우리 셋 다 둘 아까 두 개는 세 개 했고 여기는 두 개. 그러니까 여기는 무인 접수 빠진 거랑 다르게 그냥 판매 채널 자체는 공통적이더라. 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몇 년 이내? 1년 이내 팔아야 되겠고요. 파는 게 아니라 1년 이내 사용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요 3번하고 4번을 좀 구분하십시오. 3번하고 4번을 좀 구분하세요. 3번하고 4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불량하거나 인쇄 상태가 불량. 자, 요 키워드를 잘 보세요. 일량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 훼손,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동일한 발행 번호와 금액으로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일부 교환 종 일부 그 훼손 정도면 다시 새로운 그 라벨로 다시 교환 가능하다. 그렇게 제출력이나 교환 가능하다. 그런데 훼손 정도가 그냥 이런 불량하거나 일부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경우입니다. 심각하여. 심각하여 판매 정보인데 식별이 식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때는 뭡니까? 이게 불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요 3번하고 4번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어렵고 얘는 아이고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교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납 라벨로 접수가 됐는데 우편물 취소했다. 그럼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 선납 라벨을 제출력한 후 다시 교부하는 게 가능하다. 선납 라벨 사용을 안 했으니까 교부하는 게 가능하다. 이 표현을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선납 라벨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다시 교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세요. 선납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자 언제? 요거는 구매 당일입니다. 뭐 24시 그게 아니라 구매한 당일입니다. 요거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4시간이 대부분 지금 산 날부터 다음 날까지니까 다음 날 그 24시간이면 다음 날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매 당일에 한해서 특히 어떤 우체국 그것을 판 우체국 즉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 접수 시 자 우편 요금보다 라벨 요금이 많다. 그러면 남은 금액에서 환불. 자, 우리 한번 파는 우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환불은 불가하다. 자, 그 다음에 미사용 선납 그 땡땡 라벨에 한해서 2매 이상으로 라벨을 분할을 요청한다면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분할 발행이 가능하다. 자, 여기 느낌 오죠? 등기 준등기 얘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선납 일반 통상이겠죠. 일반 통상.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선납 일반 통상 라벨에 대해서는 자 이게 금액이 크니까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장 우편 보낼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2매 이상으로 라벨을 분할 요구한다. 그러면 라벨 가액의 범위 내에서 역시 분할 가능하다라는 거 요걸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보험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